오랜만에 제가 쓴 책들을 읽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한층 무료해진 시점에는 안 해보던 것들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은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또 모두가 힘든 시점에 성경암송, 하브루타, 테필린 복음의 딱딱한 원리를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가볍고 한 번씩 웃을 수 있는 스토리도 시도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소개하는 책은 성경 암송이 해답이다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2014년 6월에 출간된 책으로 꽤 시간이 흐른 책입니다. 성경 암송학교 사역을 한참 진행할 때 산고의 심정으로 쓴 책인데 당시로는 고가인 18,000원에다가 글씨도 작고 분량이 많아서 큰 사랑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시간이 지난 후 오히려 더 많은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재미있는 첫 부분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목은 수영장에서 일어난 일.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영선수로 활동했다. 수영에 재능이 있었던 아이는 수영 3개월 만에 경기도 대표로 선정될 만큼 두각을 드러냈다. 출전하는 시간마다 새로운 기록을 경신했으니 경기도 수영연맹에서 열광한 것 같았다. 그로 인해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었다. 경기도 수영연맹에서는 성인대표팀 코치를 배치하여 이 아이의 기록을 단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아침 시간과 오후 시간에 집중적으로 훈련에 전념시켰다. 아이는 죽을 맛이었다. 자의반 아빠의 강요반으로 시작된 수영이 어느새 그 아이의 생활이 돼버린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영장으로 달려갔고 오후에 학교 수업이 끝나면 수영장으로 달려갔다가 저녁 9시가 돼서 몸이 파김치가 되어야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성인 대표팀 코치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종종 심한 욕설과 가벼운 구타, 아이는 절대로 가볍다고 여기지 않았음. 로 아이를 긴장시켰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물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했다. 50m를 돌고 오면 다시 50m를 돌고 오도록 했다. 코치의 손에는 언제나 스톱워치가 들려 있었고 터치를 찍을 때마다 코치의 소리는 커져만 갔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인지 수영장의 물인지 모르지만 쉴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나는 더 죽을 맛이었다. 새벽에 아이를 깨우는 일부터 아침 훈련이 끝나는 시간까지 수영장에서 아이를 기다려야 했다. 교회 업무를 마치면 곧바로 수영장으로 달려가야 했다. 졸지에 수영선수의 아빠가 된 나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모든 개인 일정을 반납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새벽에 아이를 깨우는 일, 아이의 원망을 들어주는 일, 억지로라도 식사를 하게 하는 일, 수영용품을 챙겨주고 정리하는 일, 운전기사가 되어서 안전하게 수영장으로 모셨다가 집으로 데리고 오는 일, 수영코치의 심부름하는 일, 이런 일들은 보통 아빠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때로는 짜증이 났지만 혹독한 훈련을 하는 아이 앞에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좋은 점도 있었다. 아이가 수영을 하는 오전 2시간 동안 오후 훈련 시간에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생긴 것이다. 좀처럼 운동을 하기 싫어하던 내가 수영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수영장 안에는 헬스장도 있어서 헬스와 함께 수영을 하게 되었다. 살이 빠지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가벼워진 것은 나에게 큰 축복이었다. 아마추어 선수에 근접할 정도의 수영 실력이 향상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짬짬이 수영 초보자들에게 코치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작은 나의 역할이었다. 거기에 오후 시간에는 독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아이가 훈련하는 동안은 전적인 나의 여유 시간이었다. 조명이 들어오는 관중석의 구석진 자리에서 성경과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 너무 좋았다. 간단한 설교는 그 시간에 준비할 수 있었다. 더 좋았던 것은 수영장을 바라보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너무나 분주하던 삶을 잠시 내려놓고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멍한 눈으로 수영장을 둘러보는 것이 나의 기쁨 중에 하나였다. 수영장을 제 집처럼 들락거리던 나에게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사람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긴 것이다. 수영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린다. 그 중에는 익숙한 얼굴도 있고 낯선 얼굴도 있다.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눈 인사라도 할 정도의 친근한 사람들이 시간에 맞춰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때때로 낯선 사람이 보인다. 아무래도 낯선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누구지? 새로 등록한 사람일까? 라는 의문이 들면서 눈길이 가게 된다. 그러던 중 나는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 하나를 목도하게 되었다.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갈 작은 사건이었지만 내 인생의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사건을 떠올리면 웃음이 난다. 매우 인상적인 사건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한 낯선 남자가 수영장에 들어선다. 185cm는 될 훤칠한 키에 떡벌어진 가슴, 꿈틀거리는 말근육, 그리고 세계 최고급 브랜드인 아레나 삼각 수영복을 입었다. 수영복에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상징하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다. 눈은 검은 수경으로 가려져 있고 딱 벌어진 어깨의 근육은 험한 물살을 헤치고 나갈 만한 힘이 느껴진다. 모두들 그에게 멋진 수영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관중석에 있는 나에게도 느껴진다. 나를 비롯하여 사람들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 집중되었다. 관중석에서 보면 그 남자가 움직이는 동작에 따라 사람들의 고개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당연한 현상이리라. 수영장에서 가장 멋진 모습은 바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종종 속살이 비치는 수영복을 입은 늘씬한 여자를 훔쳐보는 엉큼한 남자들도 눈에 띄지만 수영장에서만큼은 가장 멋진 모습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조금 전에 하던 이야기를 계속해보자. 나는 관중석에서 그 남자와 그 남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연신 지켜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 운동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남자의 동작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다.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도 가히 국가대표급이다. 그의 한 동작 한 동작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스트레칭 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았다. 나를 비롯하여 그 사람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나름 상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수영의 모든 종목, 자유형, 평영, 접영, 배영의 통달한 달인이라고. 이제 그가 물에 들어가 자유자재로 수영을 구사하며 시원하게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드디어 그 남자가 물에 들어갔다. 멋진 다이빙폼을 잡으며 물속까지 입수하였다. 그 순간 수영을 가르치던 코치들까지도 그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바라보았다. 풍덩! 아니, 이럴 수가. 그 남자가 하는 것은 수영이 아니라 개헤엄이었다. 발은 동동거리고 손은 개가 수영할 때의 허비적거리는 전형적인 개헤엄이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웃음이 터져나와 수영장을 울리는 것 같았다. 어떤 사람은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금세 수영장은 개그 콘서트가 되었다. 정작 그 남자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다. 그 남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개헤엄을 즐겼다. 발은 동동거리고 손을 허비적거리면서 개헤엄에 집중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실망했고 더 이상 기대하지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해프닝은 끝이 났다. 이것이 바로 개헤엄 사건의 전말이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당신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이다. 아마 이 얘기의 의미를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남자는 전형적인 폼생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의 줄임말이죠. 현대적 주인공이다.
겉모양은 국가대표급 선수인데 수영 실력은 개헤엄 수준이었다. 사람들에게 온통 기대를 하게 만들어 놓고 실망만 안겨준 것이다. 그럼 이 시대의 영적인 폼생폼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다. 교회라고 한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지어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 세상 속에서 경건하든지 경건하지 않든지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뿐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한 개헤엄의 남자처럼 교회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는 교회 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아주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당시 이 말을 들은 사람이라면 설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놀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도대체 바울이 뭐라고 했단 말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후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은 분명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다. 불신자들은 경건의 모양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을 향한 말이다. 개헤엄의 남자에게는 수영선수의 모양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이다. 모양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비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상입니다. 29조까지 읽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암송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